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엠티아일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티아일랜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오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맡고 있는 귀염둥이 막내 최민환입니다. 네, 엠티아일랜드의 메인보컬 이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티아일랜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티아일랜드에서 리더이자 기타와 건반을 맡고 있는 최종훈입니다. 저희 엠티아일랜드는 5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다섯 개의 보물섬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숨은 끼와 음악 실력으로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는 개인 다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각자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들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사랑아리는요, 유지현 작곡가님께서 작곡해 주셨고요. 노래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슬프고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선율들이 착 피아노 선율들이 흘러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노래거든요. 홍기영의 굉장히 뭐라 그러지? 허스키하고 애절한 그런 목소리랑 저희 원빈 형의 되게 파워풀하고 애절한 랩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되게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그런 노래를 연출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애절한 락발라드이고요. 저희 타이틀곡이니만큼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엠티아일랜드란 노래는 저희 팀 이름과 같은 노래의 제목인데요. 처음부터 저희 엠티아일랜드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같이 합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도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MTISLAND. Let's go! 이렇게 다 같이 합장하는 분위기로 되게 활발한 그런 노래고요. 일본에서 곡을 받았고 되게 저희와 잘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가사도 저희의 나이에 맞게 참 귀엽고 깜찍한 그런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참 저희와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첫 곡으로는 인트로를 먼저 시작을 해서 개인 한 명이 소개되는 식으로 먼저 드럼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또 원빈이 기타가 나왔어요. 그다음 첫 키스라는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뭐지 그 슬라이드 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타고 나와서 이렇게 통기타로 이렇게 느낌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또 고민형도 드리고 아 팬분들이 2천 명이나 오셨어요. 저희는 진짜 무대에 올라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으나 그 뒤로는 정말 아쉬움이 남겼습니다. 저희의 노래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 올라가기 전에는 많이 긴장하고 했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아쉬움도 있고 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합니다. 저희 활동 계획은 음악 이 나오는 방송에서 저희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밴드이다 보니까 공연이랑 콘서트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못 보여드렸던 저희들만의 끼와 음악 실력을 콘서트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팝씬 서울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FTR랜드였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는 그런 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뮤직비디오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타이틀곡 사랑하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FTR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랑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랑 그 사랑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랑